안녕하세요,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옷 만드는 거 너무 옷 잘 만들고 싶으시죠? 미치겠죠? 천 사다 놓고 지금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미싱 사다 놓고 안 쓰고 있고 막 먼지 있고. 자, 옷 만들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 립바가 옷 만들기 정석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옷 만들기 왕초보, 완전히 지금 막 뭘 해야 되는지 미싱만 갖다 놓은 분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주 한 주 어려운 거를 하면서 매 4개월 뒤에, 3개월 4개월 뒤에 자켓까지 완성해 보는 진짜 정석대로 가는 프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프로에 업로드 되는 시간은 매주 월요일 7시에서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진짜 내가 옷 만드는 걸 처음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 드신 분들은 꼭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에 참여만 하면은 실력이 안 늘죠. 그래서 모든 영상 말미에는 과제, 숙제가 나갈 겁니다. 자, 그 숙제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림바로 숙제를 제출해야 되고요. 4주 뒤부터는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도 제출해야 되고, 조금 더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옷 만드는 지금 왕초보자들을 제가 일명 땀이라고 부를게요. 자, 우리 땀이 분들은 처음에 옷 만들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준비물이 필요한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자가 필요할 거예요. 자에는 이렇게 직각을 그릴 수 있고 그레이딩할 수 있는 이런 방한자가 그려져 있는 자가 하나 필요해요. 그 대신 투명하게끔 비치는, 바닥이 비칠 수 있는 이런 자가 필요한데, 시중에는 이런 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자를 사셔도 되고, 에그모드에 오셔서 이 립바 자를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자가 필요해요. 자, 이런 자가 필요하냐고 하는데 이런 자는 크게 필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곡자, 이렇게 곡자를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이걸 곡자라고 하는데 이 곡자 하나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곡자는 웬만하면 플라스틱 말고 나무로 준비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암홀자라고 이렇게 암홀자들이 있을 거예요. 라운드를 그리거나 진동을 그리거나 소매 산을 그릴 때 꼭 필요한 자기 때문에 이 암홀자를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자만 준비해 주시면은 일단 자는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종이를 자르거나 원단을 자르기 위해서는 가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가위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가위, 뭐 김치 자르는 가위, 고기 자르는 가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탱 가위 같은 게 있는데, 처음에는 원단만 자를 수 있는 가위면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차피 장만할 건데 어떤 가위를 살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재단 가위가 하나 있고 종이 자르는 가위가 두 가지가 있는 게 좀 좋아요. 재단 자르는 가위로 종이를 자르게 되면 가위 날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재단만, 원단만 자르는 가위를 쓰시면 되는데,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한 15,000원 이하짜리로 가위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가위를 쓸 때 사이즈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가위가 9인치짜리 가위예요. 9인치짜리 가위가 조금 저한테는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보통 10인치 정도 가위를 사용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요게 이제 12인치 가위인데, 여기 9인치하고 10인치 보면은 재단하기에는 편하지만 여성분들이 쓰기엔 좀 무거워서 힘드니까 한 10인치 정도 가위를 사세요. 자, 그렇게 자도 준비됐고 가위도 준비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뭐가 필요하죠? 자, 바늘 가지고 손바느질로 옷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미싱이 지금 준비되어 있거나 사셔야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사야 되는 사람들에게 잠깐 제가 팁을 드릴게요. 어떤 미싱을 사야 되는지 잠깐 팁을 드리는데, 미싱을 사기 전에 나의 성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운동이든지 영어든지 뭔가 일을 시작하면 쉽게 포기한다, 아주 빠른 속도로 포기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미싱을 사세요. 제일 싼 거 5만에서 6만원대에 요런 미싱을 하나 장만하세요. 어차피 포기하실 거니까요. 자, 포기할 거니까 요런 거 쓰시고, 자, 이런 성격 있는 분들, 포기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집이 그렇게 넓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 작업 공간이 너무 넓지 않은 분도 가정용 미싱을 사용해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요 정도, 한 2, 30만 원대
가정용 미싱, 공간이 협소해서 어떤 들고 이동할 수 있는 미싱 필요한 분들은 가정용 미싱 20-30만원짜리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미싱에 대해서 예전에 영상 찍은 게 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 성격이 이런 좀 끈질기고 우리 집이 공간이 좀 많다라고 하신 분들은 무조건 컴퓨터 미싱, 공업용 미싱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미싱이 아닌 그냥 미싱과 이 컴퓨터 미싱을 중에서 고른다고 보면은 당연히 비싼 컴퓨터 미싱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돈에 의해서 할 거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중고를 쓰더라도 컴퓨터 미싱을 사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5-60만원대 중고 컴퓨터 미싱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필요한 재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습해 봐야 되는데 광목이 좀 필요할 거예요. 제가 모든 수업은 광목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처음에 저를 따라서 광목으로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광목은 30수 정도의 광목으로 준비해 주세요. 30수 정도의 광목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광목까지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마지막 하나 더 원형 패턴이 필요해요. 요렇게 원형 패턴이라고 해서 좀 중급 정도 되면 요 원형 패턴 뜨실 수 있는데 지금 초보니까 이 원형 패턴을 구매를 할게요. 자, 구매하는데 돈 들어가니까 저 림바가 무료로 상의 원형, 스커트 원형, 바지 원형 이렇게 세 가지 원형을 무료로 에그모드에서 나눠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구매하셔서 꼭 준비를 해주셔야지 제가 수업하는 데 있어서 알아들을 수 있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준비해주세요.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거 매주 월요일은 옷 만들기 정석이 진행되고요. 화요일날은 화폐 시간으로서 화요일날은 패턴뜨기의 시간이 올 거예요. 앞으로는 매주 화폐 시간을 화요일날은 패턴뜨기. 그래서 중급 이상 되는 분들 명품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직접 카피하면서 패턴을 뜨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화폐 시간이 있을 거고요. 수목 시간에는 그 패턴 뜬 걸 만드는 봉지 만드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를 해주시면 월요일부터 저 림바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드릴게요. 정식 수업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처음 만남이니까 우리 따미들과 처음 만남이라서 숙제를 내드려야 되겠죠. 자, 모든 숙제는 카카오 플러스 림바,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해서 림바로 검색하시면은 림바가 나오니까요. 자, 따미분들 숙제를 올려주시기 바래요. 자, 이번 숙제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준비물을 뭐가 됐든 준비물을 갖춘 다음에 한번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올려주세요.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 밑에다가 옷 만들기가 잘해서 자켓까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각오 한마디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거죠. 전 다이어트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옷을 이젠 제 사이즈에 맞는 옷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든지 각오를 한 마디씩 적어주시면 저 림바가 다 일일이 출석체크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출석체크가 높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제가 선물도 주고 그분들을 데리고 MT도 갈 예정이니까 꼭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보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같이 참여해서 같이 실력을 올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요. 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따미 안녕.